언젠간 슈퍼개미! 대충 해야지. 너무 열심히 했어.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눈치 보러 가면 내 맘대로 해볼까? 편안하게. 언제 눈치 봤어? 그래도 언어 순화에 내가 굉장히 신경 썼지. 원래 거칠잖아. 거칠지. 자기 나 총각 때 자기 보고 어? 저런 사람도 저런 어? 뭐 저런 새끼야? 이러지 않았어? 있지? 그런 적 있지? 아 나도 거친 면이 좀 있잖아. 모임 갔는데 숨길 수가 없어. 이제 나 유튜버들 다 알아. 근데 예전에는 누가 유튜브 얘기 아이 얘기하지 말 하지 말라고 아씨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 지금 뭐냐 나 아 나 저 유튜버입니다. 어차피 베린 뭐 그렇게 얘기해. 근데 사람들이 놀래는 거야. 어우 냉철님은 찾아볼 때 되게 까칠하고 시니컬하고 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방송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네, 오프라인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면전에서 아프라고 그럼 막 때려 얍! 얍! 한단 말이야. 민간 분야과 상한제에서 얘기를 해보자. 오랜만에 부동산. 주식 보고 하자. 또 형들 또 주식 관심 많잖아. 오늘 괜찮아. 막 집 급등락은 없지만 오늘도 좀 상승이거든. 또 미국에서 이게 아 얘기하면 또 시야 엄청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런 거니까 아래 공포 막 그랬잖아. 아래 공포, 오 아래 공포도 막 사람들 막 겁나 막 팔았어. 그저께 그러고 나 아래 공포 별거 아닙니다. 막 그래서 또 지표 또 적게 나오면 또 좀 오르고 거꾸로 하면 된다니까. 오 안 좋대 누가 안 좋대. 그럼 사. 좋대 누가 좋대 그럼 팔아. 뽑을 것도 있어. 오늘 오랜만에 해야지. 호 뭐냐면 사조오양. 안 그래도 지인이 8월 6일날 이날 처음에 테마 딱 붙었거든. 이것도 국뽕 테마야. 해양 수산물 일본 거 안 하고 우리 거 더 먹는다. 국뽕 테마인데 딱 이날 딱 물어보는 거야. 해양 테마 사조오양 이거 팔아야 되나요? 내가 불안해도 아 못 팔았어요. 아쉬워하더라고. 아 괜찮아 못 팔아도 괜찮아. 근데 지금 방방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만 원까지 만 원까지 갔는데 이걸 내가 텔레그램에 언제 얘기했냐면 5월 21일 날 8,200원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조금 플러스다. 내가 버티면 이긴다니까. 얻어 걸렸어. 뭐 오늘 다 팔지 말고 좀 줄이면 되잖아. 막 20, 30% 떨면 되잖아. 8월 6일 날은 다 팔아도 괜찮지. 왜냐면 이때 주식장이 엄청 안 좋았잖아. 쌌잖아. 근데 플러스에 있어서 익절했어. 이거 익절하고 다른 것들 샀어도 이렇게는 안 나왔겠다. 못 팔기 잘했다. 나도 이날 못 팔았거든 사실은. 너무 순간적으로 가느라고. 그래서 에이 배렸나 했는데 오늘 그거 말고도 조선주도 좋잖아. 아 이 정도면 물 들어오는 거 맞다니까. 살살 서서히 들어와서 서서히 들어오고 LNG 쪽에만 들어오니까 이런 큰 회사들 있잖아. 큰 회사들은 좀 약하지만 작은 회사도 있잖아. DK랑 좋잖아. 어머 오랜만에 DK랑 호화할까? DK 아직 나 마이너스야. 보자 마이너스는 한번 보자. 어 아직 마이너스. 아, 너무 일찍 못했어. 어 그리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 봐 순식간에 20몇 프로 막 빠졌다가 또 20% 막 쭉 올라오잖아. 올라오잖아. 거의 이제 본전 왔어. 여기서 좀 더 오르면 돼. 몇 번 먹는 거야. 오늘 아 다 괜찮아. 오늘 뭐 많아. 아, 뭐 누군지 알잖아. 다 괜찮아. 건설도 괜찮고. 그래도 또 빠져. 호가 하고 싶었어 사실. 근데 뭐 계좌가 이거 조금씩 올라오면서 버텼잖아. 근데 그 밑에서 8월 6일 날 손전친 형들 방송에서 이제 막 망한다고 했던 형들 이런 거라니까 투자가. 알겠지? 이제 형들이 좀 감을 잡았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라 그래도 안 떠나는 거야. 이런 거 떠나라 그래도. 큰일 났다. 지금 벌써 만 명이 넘었어. 한 800명 빨리 쳐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걸릴까? 오늘은 민간 분야가 상한지. 오늘 스타일을 좀 바꿔서. 내가 좋아하는 팩맨 TV형 스타일로. 이번 정부에서 또 되지도 않는 민간 분야가 상한제를 가지고 왔어. 이거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뭐. 이거 처음 하는 거야? 그래 예전에 했던 거 노무현 때 했던 거는 기억이 오래돼서 까먹었다고 치자. 오래됐으니까 머리 안 좋잖아. 이 짓을 2018년 작년에도 했어. 여러분 작년에도 했어요. DH 자의 분양가가 그때 13억 14억이었다고. 주변보다 6억이 쌌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입주하지. 이거 해서 주변에 집값이 떨어졌게 안 떨어졌게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 초반이었어. 주변 아직도 6천만 원 이상이야. 거래될 때 평당 2천만 원 이상이야. 6억에서 8억 정도로 갔다가 나라에서 그냥 먹여준 거야. 그래서 그때도 롯데 분양 이런 걸로 말이 많았단 말이야. 그게 불과 1년 전이었어. 근데 그때는 HUG로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좀 있었거든. 지금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그게 없는 거야. 그냥 가격을 구기는 거야. 이런 짓이 역사적으로 있었어. 아, 뭐 노무현 때 뭐 이때를 떠나가지고 과거 막 중세도 있었어. 중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세에 어떤 지도자가 우유값이 올라가니까 불평이 일어나니까 우유를 만 원 이상에 못 팔게 한 거야. 시세는 2만 원인데 만 원 이상 팔면은 걔를 사형시켰어. 어떤 일이 벌어졌게? 우유를 안 만들지. 그래서 그 전에는 우유를 한 15세까지 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아기들까지 우유를 못 먹어서 아기들이 죽어나간 거야. 그래서 그 지도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사형당해. 어, 죽었어. 그 지도자가. 죽었어. 멍청한 거지. 야, 우유를 팔면 팔면 손해인데 우유를 만들겠니? 안 만들지. 소를 잡아먹는 게 더 이득인 거야. 그래서 잠깐 소 도축업이 반짝하고 물량이 나와서 소 고기값이 떨어졌어. 사람들은 좋다고. 어? 그 고기 냠냠 처먹고 그 다음에 우유 없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아사해서 죽었다니까. 똑같은 게 민간 분양가 상한제야. 그렇게 로또 분양이 나왔어. 그게 불과 1년 전이야. 근데 똑같은 걸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때 그 로또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 서민이 받았겠어? 아니지. 그때 20세 이하 어린이가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어. 그냥 현금 부자들이 줍줍한 거야. 이거는 뭐냐면 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 순화해야 순화해 바보짓이야. 그냥 바보짓이야. 이 부자 그 피땀 흘려서 번 그 조합원들 어 힘들게 힘들게 어렸을 때 그냥 강남에서 살았을 뿐이야. 거기서 박스도 줍고 뭐 경비원도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해가지고 열심히 살려는 그 사람들 있잖아. 재산 강탈에다가 다른 부자 있지, 현금 부자. 한테 준 거야. 여기 8억, 10억을 여기한테 그냥 준 거야. 정의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런 짓 할 때 개 돼지들은 박수치지. 아, 잘한다. 이제 집값 떨어지겠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우유값 통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은 몰랐을 거야. 자기들 자식이 굶어 죽게 될지를. 똑같은 거야. 나는 다 새 아파트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혜택을 보는 사람 입장이거든? 근데 이걸 보고 박수치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이건 야만 사회다. 그냥 부자들은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어도 그냥 된다. 사실 그 사람들 되게 좋은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야. 그럼 뭔가 가슴이 아프더라. 우리는 되게 혜택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새 아파트 값은 더 올라간단 말이야.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뭐해? 강남에다가 돈 때려박지. 현대 사옥 짓고, 지하 개발하고, GTX 깔고, 더 좋아지네? 공급은 더 줄이고. 야 장관, 너 바보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학습 능력이 없니? 아니 어떻게 하는 정책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정책을 펴. 진짜 너 옆집 아줌마야? 나는 이런 정책을 보면서 야만성을 느껴. 결국 승자는 아무것도 없고 패자들만 있는. 승자 한 명 있지. 로또 분양 받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어. 그걸 받았어. 원래 현금 부자였는데 야 이거라도 막차 타야겠다 딱 했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한 8억 정도 수익이 나니까 이 사람이 투자에 눈을 뜬 거야. 캬, 이런 거구나. 결국은 해약이 이 부자의 돈 뺏어다가 이 부자한테 가는 것 뿐만이 아니야. 경기 위축되지. 지금 경기 이거 작살나는 거 안 보여? 개박살나고 있잖아 지금. 내수가 왜 안 돌아. 그리고 건설사 주주들 피해보지. 승자는 아무것도 없어. 그 형 하나밖에 없어.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시세 봐봐. 저 부동산 가서 봐봐. 지금 민간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강남 새 아파트 가격 떨어지나. 더 오른다니까. 안 빠진다니까. 그리고 집 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안 사. 로또 분양만 기다리는 거야. 빠지지도 않아. 내가 말한 대로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사람들은 이제 로또 분양을 받으려고 돈을 더 안 쓰고 대출이 안 되잖아. 현금을 모으면서 로또 분양을 받으려고 청약통장을 열심히 부을 거야. 경기가 더 냉각되는 거지. 아 진짜 무식하면 아무것도 좀 하지 마.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어. 뭐 알고 하던지. 나는 가끔 보면 일부러 우롱하는 건가? 나 아직 그걸 모르겠어. 그 아줌마가 일부러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멍청해서 그러는 거지. 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돼? 친하잖아. 친하잖아. 다 아줌마들, 친한 아줌마들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 이건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어. 찾아봐, 있어. 그런데도 강행하겠대.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니까. 이게 만약에 공산품이다. 그리고 마진폭이 높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무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뭐 유리구슬이 있어. 유리구슬 마진이 50%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가격을 반으로 낮췄어. 그럼 조금 이익 보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럼 가격이 떨어져. 수요 대비해서 더 많이 공급이 확 되잖아.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주변 아파트가 평당 6천만 원이야. 근데 그걸 4천만 원에 공급을 해. 그러면 사업을 더 진행을 안 시켜. 그래도 어떻게 막 걸려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진행을 시켜.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한 2년 버티겠지. 80년대가 되잖아. 그럼 다시 이게 6천만 원이 되는 거야. 너무 쉽잖아. 더 큰 문제점은 이 법을 소급 적용시키겠다는 거야. 둔촌 주공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 뜬 노릇이지. 왜냐면 관리 처분까지 끝났고 막 아파트 부셨어. 아파트 부셔가지고 이미 분양가까지 다 산정하고 동호수까지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나왔어. 윤곽이 나왔어. 근데 갑자기 우리가 5천만 원에 팔려고 했던 걸 갖다가 어? 3천만 원에 팔래. 어떡해. 그럼 안 되지. 소급 적용하면 안 되지. 소급 적용은 안 되지. 근데 거기를 박수치고 있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서 야만 사회라니까. 나랑 상관없으면 옆에서 죽는 사람들 보면서 우스워하는 거야. 나는 이게 사실은 최근에 되게 끔찍한 막 살인사건 있잖아. 어떤 아줌마가 한 살인사건. 난 그 아줌마보다 이 아줌마가 사실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사회의 해악은 있잖아. 미국에서는 진짜 그래. 내가 만약에 막 폰지 사기를 쳤어. 그러면 종신형 막. 왜 그런 줄 알아?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어떤 살인마 아줌마가 한두 명 죽였어. 그거는 총액으로 따지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딱 제한이 되잖아. 근데 이런 경제적인 해악은 있잖아. 결국은 그 둔촌 주공에 있는 수산들 수천억을 갖다가 거의 강탈하는 거거든. 사유재산 강탈하는 거거든. 사람들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막 수천 명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해악은 그 사람 한 500명 죽인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미국은 이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가지고 형량을 책정을 하거든. 그래서 사람 한 명 막 학대하고 이런 것보다도 폰지 사기를 했으면은 그게 더 형량이 커. 근데 이게 폰지 사기는 아닌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끼치는 해악은 웬만한 살인자 못지 않다는 거 더 크다는 거야. 그 아파트 사람들은 그거 재산 애지중지 모은 건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우리 줄에 서주신 교수님 그거 하나 들어 계시네. 아, 진짜? 두 개 들어 계신데. 평생 그거 의사 하셔가지고 막 그거 두 개 모으셨는데 거기에 딱 걸린 거야. 지금 만약에 안 걸린 데들은 나 안 해 하면 되잖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사업을 바꿔버려야 돼. 1대1 재건축으로 그냥 분양 안 하게끔. 아, 초과 럭셔리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나오는 거지 그냥. 건축비만 PF로 끌어다가 아파트 지은 다음에 1대1 추가 분양 없게끔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거 방법이 그냥 계산 털리는 거야.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여럿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야. 다른 부자들한테 나눠주는 거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 방송 보는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진짜 이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우리 마음 알아주니 냉철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라니까. 얼마나 그 당사자들은 억울하겠어. 억울하겠지.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너무 쉽지 않니? 이걸 처음 하는 거면 내가 그냥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하겠어. 작년에 안 된 거를 또 하는 거라니까. 더 크게 하는 거야. 사람의 옷을 벗겨야 되는데 에어컨 바람으로 옷을 벗기려 그래. 에어컨을 샥 보냈어. 그럼 사람이 추워가지고 옷을 한 겹 더 입었어? 바람이 약한가 보네? 에어컨을 감으로 막 트는 거야. 감으로 트는 거야. 아메바야? 바보야? 이걸 또 개돼지 국민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나라 망하는지 모르고 자영업이 매출이 주는데 여기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박수치고 있어. 물이 점점 차는데 왜 차는지 모르는 거야. 무식해서 그래. 잘 모르면 그런 요직에 친구가 앉혀주려고 해도 아, 나 안 할래. 해야지. 국회의원 정도만 해도 먹고 살만 하잖아. 그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잃고 망쳐야만 했냐? 우리는 운이 좋아서 우리 혜택을 보는 입장이지만 씁쓸하고 재건축 조합원들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나는 못하고. 복은 현금 부자들 형들은 뭘 해야 될까요? 청약통장. 정답. 그래서 지금은 신혼부부나 돈은 많고 무주택인 사람들은 요거를 청약 받으면 됩니다. 갭으로 나라에서 그냥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되면 내가 참 운이 좋았구나. 근데 이게 누군가에는 피눈물일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식으로 수익 내면서 계속 현금 몹다 보면 언젠간 로또 분양!